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집에서 사랑하는 이유는 혼밥 회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혼밥 회식은 바로 만화, 영화, 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의 음식을 먹어보는 캐릭터 혼밥 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주 바쁘게 머리에 펌도 넣었고요. 다양한 캐릭터로 우쏘 멤버들이 분장을 해서 그 캐릭터와 관련된 음식을 먹어보는 혼밥 회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멤버들 어떤 캐릭터에 걸렸을지 보러 가시죠. 자, 여기 총 7장 들어있고요. 뽑으세요! 자, 내릴 때부터 뽑아야지. 어떤 친구가? 아, 제발! 자! 야, 누구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뽑았어. 좋은 건가 봐. 아닌가? 안 좋은 건? 자, 그러면 슬슬 연결을 해볼 건데 오늘은 어떤 캐릭터로 다들 꾸미고 있을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씩 공개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다들 분장을 하셨죠? 아,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부터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나는 희생해요, 뭐가? 희생이야. 오야. 뭐야 저게? 피파이다, 피파이. 아. 내가 뭐야? 뭐하는 거야? 일단 빼고 얘기를 해. 나는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지는 뽀빠이라고! 뽀빠이다! 저 막대기는 뭐예요? 이거는 내 파이프다! 깨!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절구였어? 이거 하찮은 코스프레다, 완전. 그럼 성희는 뽀빠이, 오늘 그럼 시금치 먹는 걸로 혼밥 회식을 하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타자, 다음 캐릭터를 한번 불러봅시다. 해리! 해리 캐릭터 나와주세요. 좋아요. 제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짠. 와, 마리아라. 마리아라. 생겼어. 띵. 뭐 어떻게 해리가 마리아 걸렸어? 띵. 뭘 한 거야? 뭘 걸친 거야? 바지를 거꾸로 걸쳤어. 코에다가 뭐 한 거야? 코수염? 코에 엄마 화장품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마스카라 같긴 한데. 아, 이거 엄마 거라 혼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해리는 뭐 먹는 거예요? 마리오가 좋아하는 버섯. 띠로리. 아, 버섯. 아, 싱크로율 뭐야? 거의 하찮은 대회인 줄.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 재밌다. 저도 빨리 공개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서. 뭐길래?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바로 나, 뱃살 공주. 뱃살 공주래. 와, 잘했다. 저 뭐야? 아, 이거 안 맞아요 지금. 뒤에 지퍼가 다 안 올라가요. 야, 뒤에 사람들 긴장되겠어요. 아, 어떡하냐 이거. 다음 캐릭터는 소호장님! 자, 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옴뇸뇸! 아, 미치겠다. 배도 생겼어요. 잘 만들었다. 옷은 어디서 났어? 아, 이거 그 해리 조합장 옷이에요. 그 이거 해리 옷 빌려왔거든요. 조합장 옷. 아, 그러네. 야, 저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야, 이거 이렇게 강력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나면은 10개라도 먹을 수 있지. 흐르륵짜짜 맞춘 라면.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 저거 안경 뭐야? 저 선글라스 뭐야? 저거 진짜 웃기게 생겼다.
어, 그럼 오늘 라면을 먹나요? 라면과 구멍탕에 맞춰서 이렇게 양은 냄비에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 뭐야 라면이 벌써 됐어? 끓여놨죠 벌써. 제대로다. 그럼 다음은 도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저는 바나나야. 귀요미다 귀요미. 천천히 맛이야. 저 이미 하지 않았었어 웃어서. 나 또 기억이 걸렸어. 야 운명이다 운명. 오늘 기용이 캐릭터로 바나나 음식들을 먹을 겁니다. 다들 잘했다. 이야. 야, 드디어 다 모였다. 자, 그러면 다들 뭔가 요리를 준비를 한 거죠? 예. 자, 저는 뽀빠이가 즐겨 먹는 시금치. 시금치 요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시금치 요리 어려웠겠는데? 자, 그래서 1번으로 시금치 주스. 시금치랑 망고랑 섞어서 간 시금치 주스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시금치 파스타입니다. 시금치 파스타. 우와 시금치 요리 맛있겠다. 아니 별별 시금치를 다 가져왔네. 마지막 디저트로 뽀빠이. 아 과자 저거 있어야지. 마리오는 버섯을 먹고 슈퍼 마리오가 되거든요. 바로 버섯이 메인인 버섯 칼국수입니다. 짠. 오 맛있겠다. 버섯이 메인인 거 맞아요? 칼국수가 이게 먼저 버섯을 먹고 이제 칼국수를 넣어서 먹는 거거든요. 칼국수를 먹고 볶음밥까지. 마리오가 볶음밥 문화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아주 좋아할 거예요 마리오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과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와플. 아 사과잼 와플 하면 진짜 최고의 조합. 좋아 좋아 넘어가 넘어가 지금 라면 뿌러 빨리 넘어가. 저는 푸 하면은 떠오르는 음식 꿀 아니겠습니까? 허니버터 칩. 오 달달한 향이 여기 오거든요. 그리고 꿀이 들어간 허니버터 치킨. 우와 꿀맛 탱구리. 꿀 들어간 게 맛있는 게 맞네. 저분 계속 연주하시네. 이거 안 하면 뭔가 말코올린 티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자 저는 일단 어떤 라면의 그 오리지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양은 냄비에 삼양라면. 내 세대랑 맞는 라면이야. 뚜껑 올려가지고 이제 어, 먹어 지금 먹어. 먹어 지금 당장 먹어 뿌려. 어이구 소리야 니 한 개 부신다. 자 일단 대체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 거. 전 세계의 다양한 레시피들을 제가 찾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웨덴의 커리 바나나 피자. 바나나 피자? 기용이가 요리사였어? 기용이도 나이 됐어. 바나나 튀김. 바나나 튀김? 어머 기영이 오늘부로 바나나 안 먹겠는데? 이거 먹으면 이제 진짜 기영이가 더 이상은 바나나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만.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자.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치얼스. 이게 시금치랑 망고랑 다른 파인애플도 같이 갈려있어서 진짜 달달하고 맛있어. 천상의 맛 바나나 피자가 있다니. 와플을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백설공주의 한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흐르륵 짜짜 흐르륵 짜짜 맛 좋은 라면. 어 라면 맛있겠다.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지. 저도 버섯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진짜 국물 진짜 시원하다. 국물 진짜 시원해. 맛있다.
진짜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건가? 와 이거 눈꽃 눈꽃 이 허니버터 맛있겠다. 너무 달아 맛있어. 바나나가 싹 올라가져 있는 이 피자 과연 이게 무슨 맛일까? 너무 달달해. 약간 와플과 피자 사이. 달다. 피자 맛있어? 맛있어. 하와이안 피자랑도 비슷한데. 아 파인애플 올라간 그런 느낌. 저거 진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게 궁금하다. 귀여워. 꼬마야 아저씨도 한 입만 줘봐. 뭐야? 아저씨, 응? 아저씨 이거 혼밥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혼밥 하는데 들어오시면 어떡해? 아니 도대체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하잖아. 너 시금치 먹어봐야겠다. 아 그래요? 너 시금치 먹어라.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먹어볼게요. 세계관 독특해지고 있어 점점. 맛있지? 맛있다. 맛있죠 아저씨. 누가 어른이니? 날 밀쳤어. 아 그런가? 맛있는데요? 자 그럼 간다. 오빠의 아저씨 퇴근.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우리 만화 캐릭터들이 좀 연세가 좀 있다. 누가 제일 연장자야? 백설공주가 제일 연장자 아니야? 야 이거 여기서 서열 정리해. 서열 정리해. 아니 까마득하게 어린 것들이 이게. 마이콜이나 마이리오는 나랑 말도 못 섞어. 자, 백설공주는 말이죠. 1934년도입니다. 34년? 와. 좀 있으면 백설공주 되시겠는데? 오. 아, 진짜 백설공주네. 한 60년생 정도 되는 거네, 기영이가. 다른 사람들은? 뽀빠이. 1919년이다잉. 다 된 묘. 어르신, 아,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자, 서열 정리 다 됐고요. 서열 정리, 한국이니까 서열 정리 해야 되는겨. 마이콜 아저씨 벌써 라면 한 그릇 쭉딱 하셨네. 마이콜 아저씨는 벌써 다 먹었고. 그럼 바나나 튀김 한번 먹어볼까? 그것도 궁금하다. 기영이 운다. 기영이 이제 바나나 안 먹을 거니? 아, 바나나 안 먹어. 어때? 천상의 맛 아니야? 바나나가 시어졌어. 아 시어? 시어 신기하다. 보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음식 진짜 잘 먹는다. 꿀맛탱이라서 그래 꿀맛탱. 냄새는 엄청 달달한데 먹을 때 그 버터 맛 때문에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 들어오면서 닭다리의 부드러운 살코기 맛. 오. 나 이제 뽀빠이 과자 먹어야지. 와 저거 진짜 맛있는데 저거. 와 저 안에 별사탕 이거 그 막 입 텁텁해질 때 별사탕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자 여러분 이 카구리가 이렇게 지금 끓여지고 있습니다. 너구리의 맛이 처음에 좀 나다가 끝에서 약간 아이고 저 또 떨어졌네. 끝에도 이제 카레 맛이 약간 간 도는 느낌? 야, 백설공주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 백설공주 얼큰한 거 좋아해, 얼큰한 거.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이젠 저는 2차를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2차는 아주 거나하게. 와! 칼국수 만들어 갑니다! 야호! 마리오 씨, 그 공주 구하러 안 가요? 마리오 오늘 회식하는 날. 공주 입 구출했어요? 그럼 다들 다 맛있게 다 먹었어? 네, 맛있었어. 꿀맛!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의 빙의에서 혼밥 회식을 해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천상의 맛이었어요. 자, 오늘의 컨셉 신박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혼밥 회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칼국수를 먹어볼까요?